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방인데요. 아, 올렸던 방은 아니고 이 건물에 다른 방을 올렸습니다. 청소 중인 방이고 계약이 됐던 방을 올렸고 여기는 이제 비어 있는 방입니다. 비어 있는 방이고 제가 이 청소 중인 방을 올렸을 당시는 방이 3개였는데 2개는 계약이 되고 이거 하나 남았다고 합니다. 가격이 2,000에 50입니다. 2,000에 50. 참 2,000에 50이 애매해요. 2,000에 50이면 원룸은 물론 너무 많고요. 1.5룸을 구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2,000에 60이면 1.5룸 찾는 게 가능해요. 근데 2,000에 50이면 1.5룸 찾는 거는 조금 힘들고 이런 좀 넓은 원룸은 가능합니다. 5m 55입니다. 5m 55이고, 4m 10 정도가 되네요. 물론, 이제 이 공간은 조금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한 7평 조금 안 돼, 6.8평? 뭐, 이 공간을 뺀다고 쳐도, 한 6.5평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커요. 일반 원룸 화장실 치고, 저기 따로 공간이 조금 더 큽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 보증금은 천도 됩니다. 2,000에 50도 되고 보증금은 천도 되고 3,000은 잘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쪽이 공원이고요. 정남향이에요. 그래서 채광이 아주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남향이라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뷰는 그래도 좋네요. 나무가 보이니까. 그리고 이쪽은 여긴 양창인데 이쪽은 앞에 높은 건물이 있지만 바로 앞에 건물은 지금 해당 방보다 낮기 때문에 서양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해는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형인데 특이하게 입구 쪽이 분리형이 아니고 방에 들어와서 주방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전자레인지까지 세탁기랑 다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 신발장은 거울이 달린 신발장으로 이렇게 있고요. 내가 신발이 많다 아니면 이 신발장도 부족하다 하면 여기 신발장 옆에 이 신발장 넓이 정도의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서 이 차단기를 거의 뭐 사용한다 하면 여기까지 신발장을 둬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그 위로도 차단기 거의 잘안 쓰잖아요. 차단기 위로 신발장을 더 하나 사서 설치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장이나 여기 수납장은 뺄 수는 없고요. 이 수납장은 이 창문 높이에 맞춰서 설치를 한것 같아요. 보면 그래도 여기 봉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옷은 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수납장도. 물론 여기 수납장도 당연히 봉은 있겠죠? 봉은 있고 위에 수납장, 옷장 이렇게 돼요. 그래서 2,000에 60이면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넓은 원룸이고요. 한 1.5룸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전체적으로 큰 방을 찾아볼 수는 있고 2,000에 50으로는 이거보다 더 크고 깔끔한 걸 찾기는 좀 쉽진 않아요.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일단 불을 다 꺼도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기 좀 블라인드가 좀 쳐져 있는데도 채광은 나쁘지 않습니다.